근데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건 뭐 너무 신나는 일이지만 디자인을 하신 거지 설계란 게 아니니까. 그쵸? 아 근데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. 네? 잘하겠구나. 이 사람이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내는데 그것도 대단히 잘 해내는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단지 걱정은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게 걱정이었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걱정을 안 했어요. 네. 도면은 엄청나게 많고 자세해요. 아 이게 그 직접 설계하셨네. 와 아, 이거 봐 이거 봐. 아니 저 뒤에 있는 집 모양입니다. 와. 어 똑같이 나왔네요. 똑같죠. 이게 지금 이 그 돔 이 그림으로는 그때 우리는 알고 있었죠. 이렇게 될 거라는 거. 네. 네. 아. 아니 근데 이거는 전문가 수준인데. 우와 이거 잠깐만요. 아니 아까 분명히 본인이 설계사가 아니라 그냥 디자이너라고 했는데. 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 안에는 이렇게 골조까지 뭐 하셨나 봐. 장난감 집 같죠? 잘랐을 때 이렇게 보일 때. 이거는 뭐야? 이것도 렌더링 한 거예요. 이렇게 될 것이다고 이미지 컷을 만든 거죠. 대단하다. 아니, 원래 저를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. 우리 집이 이렇게 될 거라고. 오. 이미지 컷이죠. 컴퓨터로. 오 이걸 하나하나를 다 이게 지금 만들기 전이잖아요. 그치. 근데 아까도 사진 보니까 그림 보니까 똑같이 나왔네. 똑같이. 네. 이걸 이따가 집에 보시면 똑같을 거예요. 너의 주방이 이럴 것이라고 보여준 거예요. 네. 그리고 햇빛 들어오는 것도 이 시간 이게 오후에 4시나 5시 정도 고 들어오는 빛이 어디로 들어올 건지. 아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? 여기 아니 무슨 뭐 하느님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요 이거를? 선패스라 그래서 그 날짜별로. 태양이 지나가는 이렇게 거. 지나가는 경로를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이게 뭐 다 아니, 빛이 다 들어와 이게 사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림이잖아 아니 근데 이게 양이 지금 이렇게 뭔가 엄청나게 이러셨네 한 권하고도 너무 꼼꼼하신 게 이게 한 권하고도 와 전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아 이런 것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보다 모든 일이 다 이래요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들었을 땐 이렇게 빛까지 하고 하면 설계를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렇죠. 네. 남편분도 이렇게까지 안 하죠. 많이 싸우면 뭔가 많이 네. 막 이렇게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거 한 거야. 아니라 그러고 근데 어렵지 그 않게. 쉽게 한 설계가 전문 설계 하시는 분들이 봐도 그게 맞는 거였어. 결이 맞는 거였어요. 아니면 좀 다를 수 있잖아요. 본인은 다른 그쵸, 거 누군가가 이제 그 네. 네. 그 언어가 감... 통했냐? 통하다 마다요. 너무 잘했다고 칭찬 엄청 받아. 아, 그걸 보여줬어요? 네. 한번 봐주세요. 한번 쭉 보시고요. 네. 직접 하신 건가요? 3D도? 굉장히 잘 그렸네, 도면 이 정도면. 도와줬겠죠, 누가?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시고요. 이런 3차원의 공간 연결들은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. 예. 전공을 안 하신 분이 이렇게 그렸다는 거는 정말 대단합니다. 이분한테 3D즈 의뢰하고 싶은데?